송엽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곡, 곡집, 타산시문집, 소은잡방, 온주법, 윤씨음식법, 치생요람 해서 총 6개의 문헌에 송엽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계곡집하고 타산시문집은 어떤 글에 나와 있는 송엽주고 조리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계곡집, 장유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옛 사람 마냥 귀걸찬 행적 순리에 따라 용사 행장 그대로 받으신 듯 누가 알랴 강회의 바로 이 만기객이 전진을 해치면서 보국했던 위인님을 잘 익은 송엽주 향기 집안에 짙게 배고 밭두둑에 흩뿌린 비약초 싹 푸릇푸릇 만년에 먹고 마시는 일 모두 은택 이분이라 조석으로 향불 피워 자신이 축원 올리는 나 이렇게 해서 계곡집에 송엽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타산시문집에도 송엽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약용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전원에 함께 살자 마음을 고쳤더니 생각지 않게 인간에는 이별이 있네 그려. 봄이 가니 부질없이 송엽주가 생각나는데 살 밝은 때 목난사를 듣는 이인류라던가 맷다른 꾀꼬리 나무에 앉아 기다리는 게 벗이겠지. 채비쌍쌍 집을 지어 제 새끼 잘 기르고 쓸데없는 소심으로 백발을 재촉 말자. 수시로 서찰 써서 그리움을 달래야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은잡방 김유 1500년대 초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송엽 6말과 물 6말 이렇게 했고요. 송엽주의 효능은 담을 제거하고 풍을 물리치는 데 효과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온주법, 처자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술에 솔잎을 넣는다. 너무 쉬운데요? 술 중에 가장 쉬운 술이 이 술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 그냥 술에다가 솔잎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번역문을 보겠습니다. 봄에는 동쪽으로 난 가지, 여름에는 남쪽으로 난 가지, 가을에는 서쪽으로 난 가지, 겨울에는 북쪽으로 난 가지 솔잎을 쓴다. 꼭지를 잘라 넣는다. 날마다 빈속에 술을 타 양에 맞게 먹으면 휘어진 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온갖 병이 없어지며 몸이 가벼워지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게 된다. 와, 대단한 술입니다. 윤씨 음식법 저자미상이고 1854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솔잎 6마리를 삶는다. 삶은 물을 버리고 다시 물 6마리를 부어 끓인다. 물이 2마리 되도록 끓인다. 백미 한 마리를 가루내어 솔잎 끓인 물로 죽을 쓴다. 죽을 식혀서 누룩 5, 5홉을 섞어 14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생요람 강화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립본입니다. 밑술 덧수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